안녕하십니까. 네. 밤에 구독자 한 분께서, 김 작가님께서, 우리 집에 비빔국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, 먹방을 해달라고 쳐가지고,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, 뭐 국수는 소리가 나니까요.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, 혹시, 영상을 켜셨는데 먹방인지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비빔국수 맞습니다. 모밀국수거든요. 어제 또 족발을 시켜다 먹어서 이게 남은 게 이게 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제 먹고 남은 겁니다. 고춧가루도 엄청 많네요. 와 진짜 엄청 많죠? 김 작가님 배고프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 밤 12시거든요 아까 저녁을 먹긴 먹었는데 사실은 아까 먹었는데 김 작가님을 위해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다행히 제가 비벼놔서 많이 뭉치진 않네요. 그래 다행히 일단은 보이시죠? 맛있네요. 확실히 국수는 밥을 먹고도 입가심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 같네요. 맛있습니다.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안 좋은 거라고 말해야 되나? 단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얼굴을 아주 가깝고 자주 만난 사람들 아닌 상태로 만나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. 얼굴을. 그걸 무슨 안면 인식 장애라 그러나요? 그런 거를? 제가 어느 정도 심한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잘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서 아는 척을 하고서 기억이 안 나고 뭐 어디서 만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런 맞나요? 그런 상황이 되는 거?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방송국을 가게 됐습니다. 라디오 방송국 SBS. 근데 이제 방송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일러서 딱 나오면은 이게 소파가 이렇게 양쪽으로 조그맣게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그랬고 그런 소파들이 이렇게 한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라디오 주조정실 뭐 이렇게 가는 데가 있고 뭐 아니면 녹화 방송하게끔 녹음 뜨는데 그런 조그만 이제 스튜디오가 또 있고 뭐 그런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.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고요 다른 분 앞에 앉아 있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문이 열리면 저도 모르게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가죠. 누군지 이제 쳐다보게 되는데 근데 한 번은 띵 하고 문이 열렸는데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벌떡 일어났고 이제 어르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. 안녕하십니까?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 그러고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. 그러고서 저분이 누구지? 많이 얼굴이 낯익은데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.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그 앞에 계신 분한테
그분도 이제 제가 인사를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쳐다는 봤습니다. 근데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. 그래서 저분 누구죠? 제가 잘 아는 분 같은데? 그랬더니 그분이 황수관 박사님이라고. 신바람 박사 아십니까? 신바람 박사. 황수관. 내가 그분을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너무 낯익은 겁니다. 너무 낯익어서 저는 아는 분인 줄 알고 진짜로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름 드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런 비슷한 그런 이건 이제 하나의 황당한 그런 에피소드고 뭐 그 외에도 비일비재합니다. 진짜 비일비재. 저 뭐 미국 와서도 한 예로 어떤 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손님하고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움이 났었는데 말싸움이죠? 뭐에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해서 또 길거리에서 본 겁니다. 길거리에 이제 그게 마트 안에서 있었던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분을 보고서 저는 또 가서 인사를 했죠. 안녕하세요.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기억이 났죠. 그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. 하여튼 네. 또 재밌는 거는 그분하고 그렇게 돼서 또 어떻게 화해 아니 화해가 되는 상황이 된 것도 있고요. 그런 이제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.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얼마 안 되는 양이어서 그런가 이게 금방 없어져 버리면 이게 거기다 말을 하면서 먹는데도 수완이 12시가 돼서 와이프는 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. 사실 저도 올라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수 먹방을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. 왜냐면 항상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. 먹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고 그래도 지나면 또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맛있네요 진짜. 밤에 12시에 근데 총각 때는 많이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서 지금이야 뭐 와이프가 많이 챙겨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다 먹었습니다 다. 김 작가님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먹방이. 그래서 김 작가님 덕분에 밤잠도 잘 했네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